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박경호님? 예. 예, 어느 하늘에 살고 계시는지요? 예,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 방금 전에 부산, 지금은 또 김해. 오늘 김해의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예, 날씨가 따뜻한 아. 봄 날씨입니다. 드디어 봄이 오긴 왔나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개나리 꽃 피었나요? 아직은 안 피었습니다. 예. 박경호님, 오늘 참여하실 노래 제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1부에 나오셨던 송봉수님의 예. 할 믿고 사연 아, 소개합니다. 할미꽃이 쇼의 활짝, 노래죠. 네, 피었네요. 우리 박경호님은 굉장히 차분하시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아듣기가 편할 정도로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박경호님, 가끔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 참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참여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주택복권이 당첨이 되셨는지. 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봐오시긴 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예. 권해주셨나요? 아니, 방송을 보고 네. 또 주위 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네. 오늘 연기를 해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실례가 안 되면 주변 분들께서 나눔 노래자랑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재밌다. 네. 복지 나눔 노래자랑은요, 네. 우리 지금 나이대에 완전 활력소를 주고 또 많은 또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예. 많이 시청을 하라고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아니, 너무 우리 감사하네요. 박경호 네.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네. 아주 그말그 맵시가 있어요. 그런데 초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예. 예. 아, 제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조만간 이제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 운전을 하시는 일을 아, 하시니까. 왜 건강 때문에요? 예,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아하. 항상 차에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뭐 해서 맞아요. 몸도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네. 나의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조만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희랑 더 많은 자주자주 이렇게 참여하실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바로 노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할미꽃 사연, 예, 아, 신청을 할미 믿고 사요. 해주셨죠? 예. 자, 그럼 노래 음악 준비할게요. 네. 네. 박경호님이 부릅니다. 할미 믿고 사연. 새로운 할미꽃 이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고부라진 할미꽃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허공에